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시골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 살 곳을 구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언젠가는 갈 거지만 미리 이것저것 알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혹시 지금 기농기촌을 준비 중이신가요? 기농기촌을 준비한다는 건 어느 정도 기농이든 기촌이든 결심이 섰다는 것일 텐데요. 사람들은 각자만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농기촌을 하려고 마음먹게 되는데 대부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든지 은퇴 후에 인생 2막을 위해 도전한다든지 등등 이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결심하기까지가 어렵지 차근차근 준비를 잘하면 누구나 빠르게 성공적으로 기농기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농기촌 성공이냐 실패냐의 결과는 얼마나 꼼꼼히 충분히 잘 준비했냐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기농의 경우에 대부분 자기 고향이나 부모님이 계신 곳 또는 지인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희처럼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기농기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 선택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역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의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건이 서울과 너무 가깝거나 멀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만약에 집이 서울이라면 서울과 너무 가까우면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서울에 자주 가게 될것 같고 계속 왕복하다가는 정착을 평생 못할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저희 부부도 경기도 여주로 기농기촌을 한지 벌써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처음부터 여주로 올 생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고향 근처로 가자는 거를 우선 전제로 해서 마침 안동에 아는 지인분이 계시고 의성이랑도 가깝고 해서 안동으로 가자고 방향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안동 쪽 메모를 열심히 검색을 해두고 주말에 쉬는 날마다 남편이랑 드라이브 겸 미리 물색해둔 메모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수십 군데를 다녀봐도 마음에 드는 곳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거는 가격은 싼데 지대가 너무 낮거나 위치가 안 좋고 어떤 거는 지대도 괜찮고 위치도 적당해. 근데 전기가 없어서 끌어올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고 또 어떤 거는 다 좋은데 주변에 너무 논이나 과수원이 많아서 이거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 이런저런 이유로 다 거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1년을 안동 쪽 매물 탐색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내린 결론이 우리가 처음에 안동으로 정했던 게내 고향이랑도 가깝고 아는 지인도 있다. 이런 점 때문만이 아니고 가격 때문이지 않냐.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땅이든 집이든 가격이 더 저렴하지 않겠냐 때문이었는데 막상 매물을 보러 다니면 결코 싸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침 그때 남편이 야 이럴 거면 우리 앞으로 서울도 왔다 갔다 할일 생길 것 같고 차라리 지하철로 다닐 수 있는 양평으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양평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고 양평 매물을 또 폭풍 검색을 했습니다. 쉬는 날마다 또 열심히 보러 다녔어요. 근데 또 여긴 너무 경사가 가팔라서 겨울에 얼면 답이 없다. 여기는 너무 주변 집들이랑 가깝다. 여기 위치랑 가격이랑 다 마음에 드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주네. 이런저런 이유들로 마음에 들었던 것들이 하나둘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적당한 곳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또 여주에 살고 있던 어떤 지인분이 너희 양평으로 갈 거면 여주로 와라 해서 그때 처음 여주라는 곳을 알게 됐고 서울로 오가는 경전철이 또 여주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오가기도 편하고 여주도 괜찮겠다 싶어갖고 그때 다시 여주로 또 방향을 틀어서 알아보다가 지금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역을 선정하고 마음에 드는 땅이나 집을 고르셨으면 바로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원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임장을 가듯이 내가 선택해 놓은 곳을 계약하시기 전에 여러 번 가보는 걸꼭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처음에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상 겨울에 가봤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는 지역에다가 제설도 너무 안 된다든지 여름에 갔는데 주변 유해시설들에서 풍기는 냄새가 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갈 때마다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게 오픈하려고 가게를 계약할 때도 딱 한번 가보고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시는 분 있으세요? 시간대 다르게 기본 몇 번씩 가보시죠. 왜? 시간대마다 방문하는 유동인구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랑 마찬가지예요. 시간대별 가보듯이 최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4번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땅을 사서 내 집을 짓고 살거나 집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매물을 사서 몸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나는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너무 겁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땅이나 집을 큰 돈을 들여서 덜컥 사게 되면 혹시나 일이 생겨서 아니면 단순 변심으로 되돌리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일을 배우는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죠. 수습기간 동안 열심히 배워서 본격적으로 정규 업무를 하게 되듯이 기농기촌에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응기간 동안 겪어보니까 나랑 시골이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정리하고 도시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적응기간 없이 땅이나 집을 사서 바로 정착하려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돌아가려고 해도 집이 팔려야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매매할 분이 나타나면 좋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걱정되는 분들은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기농인의 집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농인의 집은 최소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각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1년 계약을 했다가 만약에 그 다음에 들어올 후임자가 없으면 재연장을 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기농인의 집에 임시 거주하시면서 텃밭도 읽어보시고 주변 빈집들을 둘러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기농기촌을 할 때 알아둬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농기촌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예비 기농기촌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자체별로 미리 살아보면서 기농기촌 탐색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기농인의 집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달시님들 중에 기농기촌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